얼쑤와 판소리의 만남입니다. 얼쑤가 지금 판소리하고 같이 만나서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들으실 대목은 이제 적벽 전쟁입니다. 작년에 저희 얼쑤가 적벽가 중에 조자룡 활쏘는 대목을 했습니다. 공명이 동남풍을 불고 나서 조자룡이 이렇게 탈출시키는 대목이었는데요. 오늘 들으실 적벽 전쟁은 그 다음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 삼국지는 다 아시죠? 네, 삼국지에 보면 적벽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조조가 100만 대군을 몰고 와서 배로 11개로 해서 배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진을 치고 있죠. 거기에 저기 조조에 대항해서 송공과 유비가 같이 동맹을 맺고 같이 이제 적벽에서 전쟁을 벌이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원래 조조의 백만 대군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쟁에 질 수밖에 없었는데 동남풍이 불면 이길 수도 있겠다. 그런데 공명이 동남풍을 불어서 드디어 이제 동남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송건의 부하인 황계가 내가 조조에게 군량미를 가득 싣고 항복을 하겠다라고 먼저 거짓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황계의 배 20척이 조조의 진영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동남풍이 불죠. 조조가 가만히 보니까 배가 군량미를 가득 실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라앉아서 와야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 배가 위 동동동동 떠서 오는 걸 봅니다. 이거 필시 함정이다. 급히 빨리 배를 막아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빙에게 배를 막으라 했는데 이미 늦었죠. 이 배는 이미 들어와서 화포와 불화살을 쏴가지고 불바다가 되고 또 조조가 도망치는 이렇게 대목을 얼쑤의 타악과 또 피아노 선율과 판소리가 만나서 어떤 또 이야기가 펼쳐질지 한번 기대되시죠? 네. 자, 한번 판소리의 또 색다른 맛을 한번 느껴 볼수 있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판소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임새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허벅지 딱 치면서 아이씨고 잘한다 하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른손 드시고 두 번째 공연입니다. 얼쑤와 판소리 만남 적벽전쟁 여러분들의 추임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씨고 잘한다 박수! 저기 온 암병 어디 뵙나 승상님 영전에는 진언을 들어서지 말랍신다 이 말이지든 마든 뜻밖의 사람계가 빙 맞아 떨어지고 방귀 화선 20척 그 화포 승계전과 띠띠띠나 말소리 치며 번개같이 달려들어 안번의 불이 벌써 천지가 너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강산이 무너지고 두 번의 불이 벌써 저가 밖에 난데 세 번 불로 치니 가령이 중천 풍속
아니 악어가 부대가 부대가 기지벌벌 장막 쪽쪽 화전궁전에당 화창과 깨어진 통로고 건말장 말하고 나발 등부 징킹걸레 이런 쟁기렁 아그르르 설설 강산이 무너지고 불빛이 날아가냐 판소리와 타악 연주가 제법 잘 어울리죠. 또 전쟁 분위기다 보니까 네, 아마 타악이
좀더 전쟁 분위기를 좀더 고조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순은 이렇게 뭐 타악 공연뿐만 아니라 판소리, 가야금 또 여러 가지 전통 악기들과 전통 연주들과 같이 많이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새로운 작품들도 있으면 네, 많이 보러 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공연은 신안진반 설장구입니다. 사물놀이 중에 안진반 삼도 설장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삼도라는 거는 전라도, 경상도, 그다음 경기도 이세 지역에 있는 좋은 가락들을 모아서 음악적으로 다시 재구성해서 안진반으로 만든 작품을 삼도 설장구라고 합니다. 그 삼도 설장구를 얼수만의 방법으로 다시 재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장구뿐만 아니라 뒤에 보시면 이렇게 뭐 서양 악기, 그다음에 또 장구를 개조한 악기, 좀 다양한 소리를 낼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았고 가락의 구성 또한 이렇게 삼도 설정을 좀 반복적인 게 강한데 반복적인 것보다는 어디서 어떤 가락이 막 튀어나올지 모르게 좀 이렇게 새롭게 짜 보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어여쁜 낭자 두 분이 계시죠? 그 추임새 뭘 해야 되실지 잘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다음 두번할때한 번은 또 가운데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공연입니다. 신안진반 설장구. 이번에 잘생겼다, 예쁘다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신안진반 설장구 여러분들의 추임새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생겼다! 예쁘다! 박수!
마지막 공연은 아리랑 그리고 꿈인데요. 저희 이 나라 해외 교포들이 굉장히 많이 해외에 나가 살고 계신데요. 이 해외 교포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바로 아리랑입니다. 아리랑은 어느 해외 교포든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해외 공연을 많이 나가는데 해외 공연을 가면 항상 마지막에 아리랑을 다 같이 어깨 부둥켜 안고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리랑은 전 세계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문화 탯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남과 북한도 마찬가지죠. 남과 북이 단일 팀을 이루었을 때 서로 다른 국가가 있기 때문에 대신 부르는 게 바로 아리랑입니다. 이만큼 아리랑은 한국인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징하는 이렇게 노래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희 얼쑤는 이런 아리랑을 생각하면 굉장히 어머니와 같은 품을 많이 느낍니다. 어머니의 품에 있으면 어떠나요? 뭐든지 할 수 있고 어떤 꿈이든지 다 꿀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죠. 네, 그런 기분을 한번 아리랑과 같이 빗대서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마지막에 아리랑을 좀 같이 부르는 타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같이 아리랑 따라 불러주셔도 됩니다. 아셨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아리랑 그리고 꿈 여러분들과 같이 얼쑤를 부르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아리랑 그리고 꿈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쑤야 나오너라 라고 하면 얼쑤가 나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공연입니다. 아리랑 그리고 꿈 여러분들과 같이 얼쑤를 부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얼쑤야 나오너라! 박수!
아니란다.